18절의 12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25절까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아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궁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말씀 잘 보게 도와주옵소서. Heavenly Father, open our eyes and hearts to really understand what you're trying to say this morning. We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난 한 두 주 전인가요? 이제 저는 이 멤피스, 아름답죠 멤피스? 아름다우신가요? 그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멤피스 사시는 거를.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웨스트 멤피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이렇게 갑니다. 한 주 반쯤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요. 파이널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험. 우리 학생들도 파이널 봐야 되는데 마지막 시험을 보고 다 끝내고 저녁 7시예요. 한 8시쯤 됐나? 다시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진 않았습니다. 받았는데 블루투스 있잖아요. 손으로 받진 않았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나이가 한 60대 가량의 이제 학생이 하나가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닥터 신, I was not there. 내가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I couldn't make it. 못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파이널 시험에 못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왜 못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하도 바쁜 철이라 자기가 버스가 자기 일을 시켜가지고 저녁에 못 왔대요.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반 이렇게 너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제 수업에 아주 성실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숙제 다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모든 페이퍼나 그런 것도 너무 성실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그냥 나는 이그잼션 시켜주겠다, 제가 기말고사 안 봤어도 좋은 점수를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잠깐은 이렇게 적게 울다가 막 펑펑 울기도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오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브 하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꼭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싱글 맘이에요. 혼자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60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제가 좋은 직장에서 아이들 잘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그러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정말 똑똑하고 시험도 잘 봤어요. 거의 다 100점 맞았어요. 제가 A를 줬을까요? 근데 평소에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맨날 늦고 짜증내고 저에게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페이퍼와 다른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그 이제 교실을 오면 하는 거 있잖아요. 점수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지막에는 좋은 점수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모든 권한은 교수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학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평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실까? 대답은 하나예요. 순종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만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고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용서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능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요? 용서.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국말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마스는 용서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능했습니다. First one은 God uses people who are humble, 그죠? And forgive others. 그죠? Humble한 사람 그리고 forgive other, 그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성경에 verse 18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했어요. 원래 이 유대인에는 약혼을 먼저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봐요 사람들을. 저는 좋은 전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을 한다고 약속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약혼을 해야 돼요. 이 간에 부부관계는 못합니다. 하지만 벌써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유대인 법에는. 그래서 공식적인 아내와 남편이 됐는데 이 기간에 어떠한 잘못이 드러나면 파혼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파혼인데 요 1년 기간에 누가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거기 19절 보세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파혼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파혼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는 만약에 누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그 여인을 성문 밖에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늠했기 때문에. 그런데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자기 약혼자가 가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죠? 임신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다가 성문 밖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 보세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냥 덮는 거예요. 덮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자기 상황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최선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20절에도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처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면을 보냐면 요셉이 겸손해요. 가난한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죠?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가난하고 별로 못 배웠지만 이 사람 안에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었고 남들을 배려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쓰냐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 이 메피스당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아주 정말 이름이 높거나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요. 비즈니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그런 학생들이 돼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레위기에 분명히 나타나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을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어덜트럴 그 남자겠죠? 음부를 어덜트레스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이 그의 용서함이 그의 겸손함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를요? 계획을, 그의 뜻, 그의 계획, 여기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God shows his will or plan to the chosen people. 20절 보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범민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가로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 앞에 뭐가 붙어요? 다윗의 자손. 정확히 770년경 전에 이사야, 그죠? 프로핏 아이제야. 이사야가 정확히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에서 나와요? 다윗의 그런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그죠? 천사가 분명히 얘기해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범죄해서 간음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 X와 Y 염색체가 있는데 어떻게 Y 염색체가 그죠? 없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건 도저히 인간의 그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그죠? 믿음으로밖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22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들 생각해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권우 형제도 이제 가지만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육경자매도 한 주 더 있다가 이제 또 가요. 그런 이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연히 우연히 내가 불러서 왔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지난주에 멤피스 대학을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어떤 건물을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스크로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센터예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센터.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리셉션리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인터내셔널 학생들 관리하는 데래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도 교회를 다니는 자매고 그 센터 디렉터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한테 부탁해서 혹시
내가 명함을 좀 갖다 놓으면 앞으로 한국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도 오면 내 명함 좀 줄래 그랬더니 너무 기쁘게 명함을 준대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만남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뜻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성경 5분 10분 보면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어떠세요? 성경 5분 10분 보면 안 돼요. 정말 이거를 붙잡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찾을 때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좋아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것입니다. For to us a child wa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the Wonderful Counselor. 저는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상담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상담가가 예수님이에요. Wonderful Counselor이죠.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영주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그죠? 평강의 왕이에요. 얼마나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Wonderful Counselor. 한번 해보세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너무 좋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외우세요. 그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 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계획을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자들이요? 순종하는 자들로 가능했습니다. 순종이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가능했습니다. God uses people who obey his commands. 이렇게 아내를 데려오라고 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즉시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뭐했어요? 데려왔어요. 그죠?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리아, 메리. 메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I'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리아 몇 살인지 아세요? 마리아 15, 16이었어요. 우리 진아가 16 버스데이를 얼마 전에 지났는데 우리 가장 나이 어린 그죠? 학생 나이였어요. 15, 16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거다. 그죠? 임신할 거다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과 과연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하시나요? 이해가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가 가기 전에 털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경제적인 영역,
아니면 사람의 관계적인 영역,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참아주며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학생들,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내가 한국을 살면 학생들 멀리 가도 부산이겠지. 그죠? 제가 서울 살면 멀리 가도 부산이면 KTX 타면 3시간 반이면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볼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요, 저는. 슬프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 든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하네요.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은 꼭 예수님 믿게 해서, 그죠? 하나님 믿게 해서 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비록 여기서는 못 볼지라도, 그러한 생각으로 붙여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 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겸손함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